눈이 워낙 작아서 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허공수 집어보세요. 가지고 정말. 계세요. 오. 뭐. 아, 똑같이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똑같이 눈이 작은데 왜 나는 이런. 너무 암담됐어요. 너무. 자, 태양 씨. 네. 가짜가 아니고 100% 다 진실만을. 네, 100% 실화예요. 실화입니까? 제가 겪은 얘기라. 이 얘기는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힘들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일인데, 멤버들이 자꾸만 이제 샤워를 한다거나 이제 뭐 집에서 컴퓨터를 할 때 샤워를 하면 자꾸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컴퓨터를 다 하고 이제 전원을 끈 상태였는데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 스피커가 뭐야? 저는 사실 멤버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믿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건 다 이제 뭐 바람 소리라든지 너네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믿기 힘든 얘기니까. 네.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그때가 여름이었고 굉장히 아침인데도 비가 많이 와서 되게 어두웠던 날이었는데. 예. 멤버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려고 이제 거실에 나가 있었는데 방에 있던 컴퓨터가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갑자기 탁 나는 거예요. 분명히 스피커 소리가. 스피커가 켜진 소리와 동시에 이제 라디오 주파수 소리 맞춰진 소리. 예, 방언 같은. 네, 방언 같은 목소리와 함께. 너무 무서워서 준비를 하다가 못하고 바로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멤버들이 자고 있는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자꾸 누가 문을 이렇게 문고리를 자꾸 문을 열려고 창가놨는데 네. 무서워. 저는 멤버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안 믿었고 멤버들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했지만 멤버들이라는 의심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장난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장난을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자꾸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빨리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고 문 앞에 다가섰는데 갑자기 야, 뭐야? 놀랐잖아요. 아, 나 깜짝이야. 예, 그래서 놀랐어. 문을 누가 발로 빵 찬 거예요. 순간 너무 얼어버려갖고 네. 한 10초간 가만히 있다가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멤버들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깨워서 방금 발로 누가 문 찬 소리 못 들었냐고. 자기는 전혀 못 들었대요. 그런 일이 있고선 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워서 멤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멤버들도 맞다고 자기는 항상 샤워할 때마다 계속 누가 문을 두들기고 컴퓨터를 계속 당분간 저희가 컴퓨터를 못 썼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더 무서운 건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저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한 날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지용 군이 자 여기는 뭐 거실이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 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이제 동영상 촬영한 파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니까 컴퓨터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전자 가전제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오랜만에 지용이가 이제 막 꺼내서 옆에서 장난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동영상 그 지용이의 목소리와 함께 제가 들었던 라디오 주파수 소리와 그 외계어 같은 소리가 같이 나는 거예요. 핸드폰 동영상. 그래서 제가 잠깐만 멈춰보라고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핸드폰 동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는데 그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가? 그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굉장히 칙 하는 잡음 있잖아요. 잡음과 함께 사람 목소리긴 한데 어느 나라 말인지 정말 정체불명이 외계어 같은 소리가 막 나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굉장히 빨리 말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멤버들은 심지어는 헛것도 보고 분명히 저는 집에 없었는데 집에서 제가 있었다고. 아이돌 기시는 뭔가 틀려도 틀리네요. 아, 틀려요, 틀려요. 지웅 씨가 말할 때 피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에이, 어? 자, 과연 이 빅뱅의 속속이라 대한민국 현재 강신장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명준이 씨. 예. 아, 제가 오늘 태양 씨 나온다고 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연습할 때 계속 뭘 할지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미리 말하면 안 한다고 할까봐. 역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태양이는 저기 귀신보다 정죄야. 이분, 여신에는 여신이죠. 원주 여신 바다씨에 가겠습니다. 영남소녀 성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는 되게 좋은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점점 이제 뭐 5살, 7살 뭐 그 기억이 날 때쯤부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 집이 작아지는 거예요. 상자, 큰 상자 계속 열면 조그만 상자 나오듯이. 그래서 한 5번, 6번째 갈 때 항상 원래 얼굴이 안 좋으셨었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그래서 이번에 좀 얼굴이 좀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빠, 우리 어디 좋은 데 가? 그랬더니, 아, 이번에 가는 데는 나무도 많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런, 옛날처럼 그런 집에 가나 보다. 그래서 좋아갖고 갔는데, 정말 나무는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과수원 한복판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와, 진짜 저는 창문 열고, 창문 열자마자 바로 그냥 복숭아 따먹었거든요. 그 집에서 저는, 그때까지도 SS 데뷔 때까지 저는 거기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빠 그때 몸이 오래 아프셨어서, 이제 그냥 일을 아예 안 하고 계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이제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몰랐고, 저희는 요양을 왔었고, 저희 아빠가, 그때 6개월 선고를 받고 내려오셨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진짜. 병원에서 6개월 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때는 호스피스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갖고, 근데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때라.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예고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덜컥 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사는 데가 농어촌이라,